이 김정수 규칙 때는 반드시 특검해야 됩니다. 아니 뭔 사람이 비행기만큼 먹어요? 예. 아니 그 국가 나라 빚이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600조에서 1000조로 무려 400조 원이나 늘어났는데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쳐요. 예. 치더라도 예. 그러면은 400조나 나라 빚이 늘어날 때 대가리가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나라 빚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예. 나라도 아껴갖고 예. 내 씀씀이라도 좀 아껴갖고 예. 이게 이제 이 나라 빚이 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400주 늘어나는 김에 400주 늘어났는데 나도 4천만 원 좀 6,300만 원 좀 비싼 밥 좀 먹으면 되지 하고 기내식에 6,400만 원 썼다는 거 아닙니까? 6,300만 원을 저게 인간입니까? 돼지입니까? 아니, 코끼리도 하루에 7만 원이래요. 예, 예. 저게 정말 간악한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예. 요 이제 기사는 최근 기사고 예. 저 밑에 보면 월간조선 기자수첩에서 나온 기사인데 아 계산을 해주셨군요. 예. 아니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저게 예. 뭐냐면 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 맞네. 예. 나라 빚을 이게 나라의 이제 그 예. 국고를 되게 아껴 써야 된다. 예. 나는 그런 모범을 보이겠다 하면서. 예. 식대는 내 월급에서 내겠다 그랬단 맞아, 말입니다. 맞아요. 저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예. 예. 김정숙 여사하고 내가 이제 사적으로 그 청와대에서 밥 먹는 거는 예. 세금으로 안 하고 예. 내 월급에서 결제하겠다 했다고요. 그러네요. 아, 이거 잊고 있었네. 아. 그런 인간이 인도 가는 그 저기 그 3박 4일 동안 예. 밥을 6,300만 원을 처먹었다고. 생활비 봉급으로 처리하겠다 얘기했죠? 네. 봉급으로 처리 안 했다고 저거. 그러니까요. 까야 된다고 저것도. 네. 그 다 까봐야 됩니다. 예. 입은 옷, 뭐 단 예. 금붙이. 뭐 하냐고 검찰총장 저거 압수수색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대한항공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아 그렇게 하면 밝혀낼 수 있군요. 네 그럼요. 뭐 처먹었는지 네. 대한항공 가서 밝히라고 검찰이. 맞네. 김건희 얘기치 하지 말고 김건희 예. 얘기치 하지 말고 다 드러났잖아요. 그거 뭐 더 나올 거 뭐 있냐고. 예. 이게 어떻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야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고발하면 좋죠. 예. 고발하십시오. 저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 이게 자꾸 외부물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심각한 예. 문제일 수 있어요. 예. 이거 한번 계산해보면 예. 인도를 8시간 비행기거든요. 예. 비행시간이. 네. 그 왕복을 했으니까 두 끼를 네 끼 한 번 갈 때 두 끼씩 먹는다 치면 예. 네 끼를 먹은 셈이에요. 아니 8시간 비행에 두 끼 먹기 빡센데. 아니 일단 먹었다 9시에 내가 출발하면 예. 12시 한번 먹고 예. 한 5시 한번 먹으면 예. 그러면 두 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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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두 끼는 먹으면 예. 먹었다 쳐도 예. 저 비행기에 3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37명을 이제 곱하기 4 한 다음에 예. 6,292만 원으로 나누면 6,292만 원을 37 곱하기 4에서 나누면 얼마가 예. 되냐? 42만 5천 원이에요. 42만 5천 원. 한 끼에. 한 끼에. 1인당. 1인당. 도대체 뭘 처먹으면 한 끼에 42만 5천 원 나오냐고. 야, 이건 뭐 찌양이라도 태우고 왔나요, 이거? 저거 당연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특검해야 되고 검찰이 저거 조사해야 된다고. 왜 42만 5천 원인지 예. 세부 내역을 밝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 뭐야 우리나라 그 부패에서 이제 가장 좀 넉살이 하다고 하는 네. 신라호텔 부패 주말 성인이 19만 2천 원이에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오. 42만 5천 원 하니까 저게? 야 그럼 신라호텔 뷔페의 두 배가 넘네. 두 배인데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저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예. 42만 5천 원씩 해갖고 37명이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먹었겠냐. 예.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예. 김정숙은 특식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수행원들은 그냥 도시락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겠죠 사실은. 네. 수행원들까지 예. 예. 특식 안 먹이잖아요. 예. 예. 통상적으로 예. 이제 그 1등석 퍼스트 클래스의 이제 좀 고급 식사가 예. 단가가 10만 원이에요. 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 갈 때 이제 그 비행기에서 식사하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드시는 거 대략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입니다. 오. 도시락을 먹었다고 하면 수행원들이 예. 좀 비싼 거를 먹어도 이제 초밥을 먹었다 네. 저도 3, 4만 원 안 해요. 야 많이 잡아도 5만 원 밑인데. 예. 무슨 얘기죠? 그러면 식대가 저게 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덮어 씌운 거죠. 예, 예, 예. 예.
식대를 가라로 청구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그쪽에 비자금 조성한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식대는 한 천만 원만 쓴 거고 네. 5천만 원은 즉 식대가 아니고 아. 식대로 6,300을 이 뭐랄까 이제 잡아놓고 예. 실제 식대 쓴 건 한 1,300 쓴 거고 5천만 원은 대한항공에서 별도로 돈을 빼돌려 갖고 예. 김정숙이한테 줬을 수 있다. 잘 이렇게 세탁해가지고 이렇게 야 참 꼼꼼하게도 빼먹네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 예. 검찰이 그니까 조사해봐야 된다고. 예, 지금 그러니까요. 대한항공에서 저거 뭐 먹였는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저게. 아 그러게요. 청와대까지 갈 것도 없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도 나올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 압수수색 해갖고 저때 뭐 먹였는지 예. 찾아보면 나온다고. 계약이 예. 있으니까 계약서 예. 발주해갖고 뭐 저기 어디 누구누구 발주해갖고 누가 들어와서 예. 함께 얼마짜리 뭐 먹었는지 확인할 예. 수 있잖아요. 검찰 조사하면 압수수색 들어가면 예. 왜 안 들어가고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있냐고. 그건 다 드러난 건데 그거는 기소하면 될 거 아니냐고. 뭐 문제 있으면 기소해라. 예. 기소하면 될 거 아니냐고. 뭐 김건희 여사를 부르고 많이 하는 소리를 차고 있냐고. 김정숙을 쳐불러야지. 그러니까요. 문다희를 쳐불러야 될 거 아니냐고. 예. 와 참 진짜 저게 5천만 원 저 얘기가 저게 이제 의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다희 씨 따님 예. 따님이 청와대 직원들하고 돈이 오고 갔다 여러 번 예. 그것도 몇 천만 원 단위로 예. 그것 때문에 수상한 거예요 이게. 예. 충분히 그럴 법하다고 봐요. 문다혜가 예. 그 사이가 좀 뭐랄까 좀 그러니까 문다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예. 예. 걔가 대학을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을 나왔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고쿠시칸 대학이 일본의 극우 대학으로 유명해요. 분명히 유학하기 전에 한국에서 대학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다음에 이제 임기 중에 태국으로 잠깐 이주를 했었어. 그러니까요. 이주했을 때 그 문다혜 씨 남편이 네. 그러니까 사이죠. 서 씨. 예, 예. 사이가 타이스타라는 데를 취직을 해갖고 그 이상득. 예. 예. 아, 이상직. 예. 예. 이상득. 그 이상직이 예. 그 이스타 항공 관련해서 그 이상직이 전라도 쪽에 국회의원 받아갖고 네. 국회의원 된 거잖아요. 예. 그 사이 취업시켜준 대가라고 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조사 안 하냐고. 이상직이는 네. 왜 압수수색해갖고 왜 소환 안 하냐고 지금. 아. 이상직이가 이스타 항공 박살내갖고 이스타 항공 구조정에서 직장 있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고. 뭐 하냐고 진짜. 이원석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예. 진짜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예,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때 이제 문다희 씨가 예. 이제 살았던 빌라가 있는데 예. 빌라를 태국 가기 전에 팔았는데 예. 시세보다 1억 5천 비싸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시세 차익도 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문다희 씨가 청와대 와서 이제 나중에 그 남편이랑 이혼하고 그러니까 임기 중에 이혼한 첫 번째 사례고요. 딸내미가. 예. 이혼해서 청와대에서 살았어요. 손주까지 다 드리고 살았는데. 예, 예, 예. 예. 청와대에서 같이 살았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독립 생계가 아니잖아요. 예. 독립 생계가 아니면 공직자, 고위공직자 이제 그 저 재산 신고할 때 네. 독립생계가 아닌 직계 좀비소군 신고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계속 신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공직자 재산신고법 위반이라고. 위반이네요 진짜. 예. 왜 조사를 안 하냐고 이원석이는. 아 저기 작가님 우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예, 예, 예. 조사 안 했다니까. 야, 그럼 이건 진짜 너무 심한데요? 예. 너무 노골적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문재인 예. 봐주기가 이원석의 문재인 봐주기가 지금 너무 노골적이라고. 그러게요. 예. 그렇게 돈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예. 적권이 있으니까 예. 적권이 결국 문다희 쪽으로 간 거 아니냐. 딸내미가 애가 딸이 사이하고 이혼도 하고 네. 엄마 입장에서 보면 걱정되겠죠. 제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네. 그런 목적으로 돈 빼돌려고 저게 6,300만 원인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내가 제기하는 겁니다. 네. 아. 하기사 그 윤건영이가 저 얘기하면은 고소한댔거든요. 예. 고소해라. 고소해라. 아니 뭐 의혹적인데 뭘 나를 고소하라고. 나를 고소해. 예. 고소하라고. 고소해서 한번 밝혀보자고. 나는 6,300만 원 밥 먹었다고 생각 안 해요. 밥 못 예. 먹습니다. 6,300만 원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뭔 수로 그걸 다 먹어요. 예.
원래 공사팡에서 제일 돈 빼돌리기 쉬운 게 비자금 맞아, 조성하는 식비자? 노트가 예. 식대하고 인건비예요. 예, 맞아요.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예. 그렇죠. 내가 딱 보면 딱 이상하다. 지금 예. 조사해야 되겠다 싶은데 네. 검찰 왜 조사 안 하냐고. 아 진짜 그렇네요. 저희가 지난 주말에 도배가 됐는데 예. 이호석 검찰총장 이거 이상하다 우리 조사가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한번 밝혀보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김건희 여사 조사 소환 뭐 이런 얘기 했었다고 그 저기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게 네, 그 인간이 법 앞에 성역 없다 이러면서 그 소환에 대해서 김경숙은 왜 성역이냐고 예. 문다인은 왜 성역이고 문재인은 왜 성역이냐고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은 성역이에요. 그 헌법상에 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네. 아... 법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성역이라고. 네. 문재인, 문다혜, 김정숙은 성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임기가 끝났으니까. 네. 네가 윤석열 대통령 조사 마음에 안 들고 뭐 해서 조사해보고 싶으면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갖고 5년 뒤에 조사하라고. 야, 진짜 그렇네요, 진짜. 남는 게시죠? 아,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야, 진짜. 이따위로 밥을 저렇게 예. 나라 돈을 저런 식으로 흥청망청 써대니 네. 나라 빚이 폭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예. 진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143조 늘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 180조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 170조 늘었다. 네. 문재인은 407조가 늘었어요. 저런 무지막지한 저런 대먹지 못한 백점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와이프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아, 맞네 진짜.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짜. 노무현 정부가 좌파 정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노무현 정부 보십시오. 143조밖에 안 늘었다니까. 아유,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하고 문재인 아직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유, 핸들은 다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예, 예, 예. 예. 깜빡이만 왼쪽으로 들었지. 예. 야 정말. 그러니까 복지를 추구하고 하는 건 좋아요. 예.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뭐랄까 이 금도가 있어야 되고 예. 이제 이 국가 재정이 이제 이렇게 뭐 받쳐주는 한도에서 이제 뭐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네. 좀 미친 놈의 저 인간은 아니 뭐 나라 돈이 마치 지 돈처럼 삼십 돈으로 예. 인도가 돈인데 6천만 원을 식대로 쳤으니까 네. 나라 빚 늘리는 게 뭐 어떤 이게 저기 뭐 문제 걸림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그게 자기 행사도 아니고 문체부 장관 행사인데. 거기 특별수행원으로 끼어들어가가지고 전용기는 왜 끌고 간 거며? 아 그러니까요. 예. 아 조금 당연히 조사해줘. 특검 해야죠. 특검 예. 특검 하라비라도 해야죠. 그래서 밥값이 6,300이지 전체 경비 다 따지면 4억이에요. 예. 4억. 국정 조사도 해야 돼요. 예. 그거 저기 문재인이 그 자기 자서전에 이제 이게 최초의 영부인 단독이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예. 아, 그거조차도 거짓말이라. 그러니까요. 그 전에 있었잖아요. 이희호 여사가 예. 2002년에 유엔에 초청받아갖고 단독으로 예. 간 게 그게 처음 영부인이 외교한 첫 사례예요. 그때는 민항기로 갔고 민항기로 그냥 자기 돈 내고 퍼스트 클래스 갔겠지만 한 뭐 4,500 들여갖고 예. 몇 천만 원 쓰고 그냥 갔다 왔다고. 예. 아니 뭐 초청하면 그 민항기 타고 가면 되지 왜 그 저기 1억 1 타고 가냐고.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없는데. 아... 세금 슈킹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적인 의혹을 밝힐 책임이 이원석 검찰총장 당신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대로 넘어가면 예. 특검 해갖고 이원석이 조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원석의 문재인하고 결탁, 예. 정치권하고의 결탁 이거를 특검을 해갖고 조사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이원석 총장은 진짜 임기까지 진짜 예.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예. 대해서 계속 이러시고 나면 하면... 내가 공수처에 당신 고발할 거야. 아 공수처에 작가님께서 예, 예. 고발이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예. 공수처가 원래 검찰 털라고 만든 게 공수처니까. 아. 이원석 똑바로 안 하면 내가 공수처에 당신 털라고 내가 고발할 겁니다. 진짜. 살고 싶으시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 이거 뭐 방법이 없겠네요. 예. 예. 아 참. 기대가 다음. 컸는데 예. 어떻게 좀 예. 그 복지 국가는 결국 노예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네. 결론이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왼쪽 책이 뭐냐면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쓴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오, 저 책이 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이 국가의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제 생각 이제 그다음에 쭉 진행도 어떤 이제 정치 철학 이제 네. 국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저기 다 담겨 있고요. 예. 뭐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고요. 이제 뭐 이제 뭐 철학 관련된 이제 예. 민주주의 철학 관련된 책이니까 저게 이제 실제로 뭐 고등학생들 이제 나중에 대학 입시할 때 이제 그 필독 도서 이런 걸로 또 많이 읽히는 책이고 하고 뭐 책이 그렇게 나쁘고 그렇진 않아요. 예. 다만 결론이 예. 저 책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 정의로운 국가는 예. 이꼴 복지 국가 돼서 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저 노예의 길을 쓴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노예의 길입니다. 이제 예. 하이에크 하이에크네요. 이제 신자유주의자 예. 이제 밀턴 프리드만 보다 조금 이제 좀 연배가 앞서신 네. 이제 그런 분인데 저분이 쓴 이제 노예의 길에 대한 이제 비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유시민 작가라는 사람이 이제 이 정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하다. 네. 이제 한 수 아래라는 부분을 이제 좀 얘기하는 이제 네. 뭐 그런 걸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지식 사기꾼이에요. 예, 뭐 그런 얘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노예의 길, 저 The Road to Serfdom이라고 돼 있는데, 네. 저 Serfdom이 뭐냐면은, 예,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인데, 예, 농노입니다. 농노. 농노. 아, 예, 예. 과거에.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봉건제 사회에서 예. 이제 그 농사짓는 사람들은 일종의 노예처럼, 네. 그 영주에 예속돼 있던 존재거든요. 예. 이제 우리 농민들하고 또 달라요.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농민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요. 네. 그래서 그 뭐랄까 거기서 이제 이 나오는 소작물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노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예. 노예나 크게 다름없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노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가게 되면 결국은 노예로 간다, 노예의 길로 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목적성을 띠면,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된다, 복지국가로 가자, 이게 예. 이제 국가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예. 그 목적 때문에 그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아, 나라가 목적성을 가지면 그게 무슨 목적이든 상관이 없는가요? 예, 어떤 목적을 가지든 나라가 목적을 가지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예, 나라가 목적성을 가지면 그 국민은 노예가 된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의 목적성을 위해서 나라가 비대해지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내 목적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한 예. 이제 방법. 예. 행복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되겠다. 예. 인생 목적, 목표. 예. 이거는 내 자유잖아요. 아, 내가 예.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야지 예. 내가 주인이잖아. 네. 근데 나라가 목적을 세우면 예.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에 쫓아가야 된다. 그렇네요. 아. 내가 나라의 목적이 마음에 안 들어. 예. 난 복지국가 싫어. 예. 해도 복지국가야 복지국가 와 이러면 우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나를 희생하는 존재가 되니까 네. 거기에 속박되는 존재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 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 개념만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자유 전체의 가치, 개념. 예, 예. 가치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노예의 길에 이제 담긴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왜 복지국가가 결국 노예로 가는 길이냐. 예. 복지국가를 경계하고 복지국가라는 이제 낡은 이념을 깨부숴야 된다. 네. 하는 얘기를 앞으로 쭉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핵심 메시지예요. 이 네. 책에. 그 선택한 자유에 기타다는 얘기 다음 네.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징벌적 과세로 이제 성장 엔진이 꺼져버려 갖고 미국이 네. 완전 이제 쫄딱 망했다. 92%까지 갔었습니다. 소득세율이 70%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내 벌어갖고 70% 세금 떼가면 아니 91%까지 갔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100%를 다 떼가면 사회주의잖아요. 네. 이제 하나도 안 떼면은 그러면 이제 아주 뭐 극우라고 이제 초자유주의, 자유주의에서 엄청난 자유주의, 방임주의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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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볼 수 있겠죠. 예. 대방임주의겠죠. 예. 이제 나라가 세금 하나도 안 떼면 예. 그 중간에 어느 시점에 위치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한번 만약에 소득에서 한 70% 떼간다. 그러면은 뭐 거의 사회주의나 진비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복지국가 하면서 이제 말은 자유주의처럼 얘기하지만 네.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나중에 70%까지 세금을 떼게 되면 예. 사회주의는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정 수준의 세율을 이제 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작가님 생각하시는 적정 세율이 좀 수치가 있나요? 소득세 최고 세율은 대략 한 40% 정도가 저는 적정한 40%까지가 예, 까지가 예. 40% 최고 한도 40%가 적정 정말 많이 버는 사람도 40%까지 예, 40% 예. 40, 한 45 정도까지 예. 하방도 좀, 있나요? 그게 한계인 것 같고요. 예, 예 뭐 하방이 뭐 좀 그렇고 예, 예,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금을 세율을 막 늘린다고 해서 세금 들고 치는 게 아니다. 어, 이게 뭐예요? 네퍼 곡선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정 세율 정도를 유지를 해야 세금이 최대치로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70% 세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해버려요. 그렇네요. 예, 99% 세금 뗀다. 예. 미쳤습니까 일하기? 그러니까요. 예. 이거... 나라 좋은 일 시키죠. 예.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세금 오히려 줄어요. 그 얘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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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자유가 주어지자 이제 다시 부강해졌다. 그래서 래퍼 곡선이 등장한 게 1980년대고 예. 1980년대 이후에 지금 주가가 저렇게 보시듯이 오.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했다. 오, 그렇네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이게 이제 책에 제가 목차를 갖고 왔습니다. 아, 선택할 자유. 예, 선택할 자유. 예. 이제 앞으로 저 목차대로 이제 한 장씩 갈 거예요. 네. 예, 서문에 이제 서문 나와 있고 제1장이 시장의 위력, 예. 제2장이 통제라는 이름의 복분, 네. 제3장이 대공황 해부, 제4장이 유람에서 무덤까지, 예. 제5장이 빗나간 평등. 다음 네. 장 주시면 제6장이 학교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제7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제8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제9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 제10장 조류는 변하고 있다. 해서 이제 총 10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주에 걸쳐서 네.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진행하겠다. 이제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요거를 쭉 보시면 예. 이제 아, 윤석열 정부가 정말 철학이 이제 있는 정부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철학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우파 진영이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하나의 정치 철학으로 또 뭉쳐갖고 예. 우리 스스로 이제 더 강해질 수 있는 자강해질 수 있는 이제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제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책으로도 제가 낼 생각입니다. 예, 그럼 좋죠. 그럼 예. 어느 정도 뭐랄까 약간 해설서처럼 그렇습니다. 예. 더 이해하기 쉽게 와닿을 수 있잖아요. 예, 10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 이제 강의한 내용을 갖고 다시 책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예. 아 근데 저 아까 그 여쭤보려 했다가 말았는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예. 그 배버리지 보고서인가 그 거기에 나오는 게 아닌가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케인즈 그러니까 한마디로 케인즈안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배버리지 보고서의 그 배버리지도 그 케인즈안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케인즈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이제 자유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 사이에서 간을 보는. 아, 그래서 유승민이 같은, 예, 맞네요. 유승민 같은 느낌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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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간을 더 보면은 예. 이제 유시민 같아지는 거고 예.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오늘 말씀이 예, 케인즈 학파 다 케인즈 학파다 나만 빼고 케인즈만 예. 빼고. 그 얘기는 사실 유명한 얘기예요. 아. 예, 경제학 쪽에서는. 네. 아 오늘 처음 이제 구프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동안 진짜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저희 학교에서 배울 때 애덤 스미스 구프론 하면 보이지 않는 손 이 얘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그 원천적인 예, 이 책에 써 알리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케인즈의 책 이름은 일반 이론이었는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딴 데서 배우기가 어렵고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공부하기에는 예, 좀 너무나 요원하고 사실 그런 의지가 잘 들지도 않죠. 그런데 봐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머리 안 들어와. 역시 예, 예. 아, 맞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저희는 네, 정말 운이 좋게도 딱 2주만 기다리면 네, 수요일 격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박순혁 작가님이 나와서 이렇게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게 머리에 쏙쏙 박히게 해주시잖아요. 네, 아유 매주 못 본다는 게 좀 아쉬운데 제가 좀 더 꼬셔볼게요. 아 예. 매주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거 잘 이거 만들기 쉽지 예. 않아요. 근데 그만큼 예. 많이 보고 싶어요 예. 사람들이. 예. 우리가 딱 2주만 딱 기다려서 예, 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박승현 작가님 모시도록 할게요. 아 오늘도 정말 예, 너무 많이 배웠고요. 예, 좀 좋은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마지막 항상 이제 이 수업의 마지막 쪽으로 갈수록 이제 또 격해지시면서 우리의 속을 뻥 뚫어주시는 네, 그런 사이다도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예, 너무나 심한 얘기로 노딱을 안 부셔주셔서 정말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여러분 오늘 네,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예, 저희는 네, 내일은 이제 현충일이다 보니까 예, 방송이 따로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 휴일 기간 동안에 또 이제 녹화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6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제주 4.3 사건 관련된 탐라이봄 권순도 감독이고 또 오셨던 네, 4.3 연대의 재정립 연대의 전민정 대표가 기획을 했던 그 다큐멘터리죠. 예, 그 4.3 탐라이봄에 대해서 예, 다시 저희가 방영을 해드릴 거거든요.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벽엔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